야, 아까 습지 산거리에서 빗비알산 가는 길 완전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그죠?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산 같습니다. 야, 풀이 너무 많은데요. 애들아, 길 제대로 찾았다. 쑥가마트가 나왔다. 쑥가마트에서 너덜지대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30분, 총 1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인도길 만나니까 어때요? 야, 진짜 좋습니다. 진짜 지옥에서 온것 같습니다. 지옥에서. 예, 고맙습니다. 예. 할머니께서 애들 더운데 잡는다고 뭐라고 하십니다. 능골산 2탄을 찍으로 저희가 지금 에덴밸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쉬었던 곳. 아이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아, 3km를 알바를 했는데 지금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끝입니다, 끝. 오늘. 자, 지현 씨. 예? 알바한 소감. 알바한 소감 뭐 좋죠. 거기 안 가고. 여기서 막 바로. 본심이거든요. 예, 본심. 그 10km 더 가야 돼요. 다음에 능골산 한번 더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찍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 한번 보세요. 재해 때문에 망쳤습니다. 프로펠러 볼라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오늘. 오늘 완전 꽝입니다, 꽝. 이거 포기입니다, 포기. 다음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능골산 2탄. 예, 2탄을 찍으러 왔습니다. 한 10일 전에 저희가 알바를 많이 했죠, 그죠?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칼을 갈고, 예, 칼을 갈고, 지금 오늘 아침부터 지금 서둘러서 에덴밸리로 와서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습지 산거리, 저희가 알바 시작했던 곳, 거기 가서 뵐게요. 여기도 지금, 야, 숲이 우거져서 너무 좋습니다, 그죠? 지금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야, 굿입니다, 굿. 굿. 뭐가 보이나요? 예, 습지 산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서 알바를 했습니다. 자, 여기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가 습지 산거리입니다. 여기서 우측 말고 좌회전입니다. 자, 저희가 1편에서는 능골산 정상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게 되죠. 습지 산거리에서 여기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은 차를 타고 이렇게 지인의 도움을 좀 빌려 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에덴밸리 입구까지 갑니다. 여기서 반대편으로 올라가는 거죠. 알바했던 구간이죠. 여기서 좌회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쑥가마터 너덜지대 그리고 임도길 이렇게 내성마을로 가는 코스를 오늘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계속 시청해 주세요. 우측이 능골산 정상 올라가는 길입니다. 좌측으로 가면 뒷비알산, 그 다음에 쑥가마터, 그리고 너덜지대, 저희의 종착지인 내성마을이 나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정확히 8시거든요. 내성마을까지 내려가는데 3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자, 키로수는 한 6k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날에 알바를 했던 마음을 접어두고 자, 출발해 봅시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출발! 바로 무덤이 나오네요. 무덤에 이렇게 암릉이 엄청 큽니다. 저희가 여기 너럭바위 암릉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야! 진작에 여기 올 걸 그랬어요. 그죠? 이야, 멋집니다. 습지산거리에서 DPR산 가는 길. 야, 여기 습지보호구역입니다. 풀들이 이렇게 막 빽빽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등산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요. 조심해서 가세요. 여기 BR산 정상이라고 이렇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이 이정표 이렇게 설치를 해놨으면 저희가 알바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 예, 출발합시다. 여기 길이 나무가 태풍에 쓰러져 가지고 지금 길을 막고 있습니다. 아이고, 으쨔! 숲 동굴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이 지금 독도 주의 구간입니다. 길을 잘 찾아서 여기 시그널들이 많이 붙어져 있거든요. 아, 바로 나오네요, 시그널. 이거 보시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습지 삼거리에서 한 20분 정도 내려왔습니다. 저 앞에 저게 DPR산 같은데요. 그죠? 저리로 바로 차고 올라가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골프장이 아마 보일 겁니다. 자, 저희가 에덴밸리 CC 좀 구경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자, 공 날라와서 여기 위험합니다. 자, 이제 골프장을 좀 구경을 하고 산길로 가겠습니다. 자, 골프장 여기 옆길로 이렇게 옆에 보면 여기 시그널 보이죠? 시그널이 보입니다. 이렇게 바로 옆에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DPR산이 나옵니다. 자, 골프장에서 한 2, 3분 올라오시면 이렇게 또 시그널 있죠?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DPR 정상 700m 남았네요. 아, 능걸산보다 DPR산이 해발고도가 더 높습니다. 827m입니다. 그죠? 야, 능걸산은 700대 후반 같은데요. 아, 여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힘든 만큼 DPR산 뷰가 좋겠죠? 아, 원래 DPR산 삐알이라는 말이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삐알이 경사입니다. 경사. 뒷삐알산.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뒷삐알산 나온 것 같은데요. 뒷삐알산 맞네요. 자, DPR산 몇 미터입니까? 827. 예, 827m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습지 산거리에 출발을 했죠. 거기서는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능걸산 정상에서는 여기까지 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여기 DPR산
여기 전망대가 태풍으로 넘어졌는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죠? 이거 좀 설치 좀 다시 해주세요. 여기도 전망 괜찮은데. 자, 저희는 이제 내성마을로 갑니다. 자, 내성마을은 여기서 우측입니다. 일로 오세요.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 그 숙가마터도 나오고 너덜지대도 나온다고 합니다. 빗비알산 길이 험한데요, 그죠? 네. 대체적으로 길이 험합니다. 내성마을에서 빗비알산 쪽으로 올라오시면 진짜 고생하겠습니다. 그죠? 이야, 네. 이거 엄청납니다. 여기 지리산 저리 가랍니다. 애들아, 길 제대로 찾았다. 숙가마트가 나왔다. 저희가 빗비알산에서 시그널을 차근차근히 보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앞에 여기 숙가마터 맞죠? 숙가마터 같이 생긴 이렇게 구덩이가 나옵니다. 이거 아마 맞을 겁니다. 하나, 둘, 셋! 숙가마터를 지나면은 이제 너덜지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너덜지대까지 또 한 빡세게 한번 내려가 봅시다. 아, 여기 이제 임도길을 만났습니다. 빗비알산에서 여기 임도길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임도길 만나니까 어때요? 좋아요. 야, 진짜 좋습니다. 진짜 지옥에서 온 것 같습니다. 지옥에서. 저희가 오늘 여기 습지삼거리에서 아침 8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에덴밸리 골프장, 그리고 빗비알산, 숙가마터, 너덜지대, 그리고 여기 임도길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내성마을에 도착을 하면 총 3시간, 그러니까 한 11시쯤 되겠죠. 자, 오늘 산행 어땠어요? 좋았어요. 야,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짧은 산행치고 빗비알산 자체가 전부 극경사입니다. 극경사. 저희는 내리막을 내려왔지만 오르막 올라오는 사람들은 아마 고생 되게 하겠죠? 예. 네, 오늘 능걸산 산행 2탄 습지 삼거리에서 내성마을까지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기가 삼거리가 나오네요. 구불사 가는 길, 그죠? 응. 우측은 구불사, 좌측은 저희가 내려온 길, 임도길에서 지금 한 4, 50분 정도 내려왔습니다. 야, 굉장히 멉니다, 임도길. 그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할머니께서 애들 더운 데 잡는다고 뭐라고 하십니다. 야, 이 마을도 좋네요. 시냇물도 흐르고. 여기 앞에 대박 수포라고 보이죠?
여기에 10번 버스가 옵니다. 시간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0번 시립도서관 내석 이렇게 적어놨네요. 자, 이제 10번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